자, 이제는요, 형식과 내용의 불일치인 버크맨 형식 행정규칙과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을 합니다. 버크맨 형식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자, 별표 몇, 이것만 알면 된다고 했죠. 예전 문제네요. A행정청, 제재처분 기준, 대통령령. 그리고 유임되는 내용은 제재처분 기준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시험에 나온 거 보면. 재판규범으로서 원용될 수 있느냐, 법규성이 인정되느냐 물어보고 있네요. 판례는 불용형식일 때는 행정규칙, 대통령령일 때는 법규명령. 다만 시행령일 때는 기준을 정액이 아니라 최고한도로 본바 있다. 이 정도면 됩니다. 따라서 법규명령에 해당된다. 뭐 관련된 거. 법적 성질은 대통령령, 법규명령시 행정규칙으로서 판례에 따르면 법규성 인정, 재판규범성도 있네요. 불용형식일 때, 대통령령일 때. 최고한도 다 알아둬야 됩니다. 법규명령식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A행정청. 자, 제가 말하는 게 지금 이 현관 배치라는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죠. 그 정도의 속도가 나와야 됩니다. 꼼꼼히 보는 건 나중에 적어도 5회독 이상이 된다면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용형식 행정규칙 구속력 부정. 일탈남용의 고려요소, 대통령령 최고한도, 구속력 인정. 자, 정액이 아니라 최고한도로 봤다. 이건 판례 내용 그대로네요. 여기에서는 대적 구속력 정도는 최고한도로 봤다. 이것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최고한도, 일탈남용의 고려요소라는 거 이것도 좀 알아두세요. 근데 좀 빨리 봐야 될 때는 이렇게 하면 돼요. 불용형식일 때는 이렇게 연결해 놓으세요. 시선이 빨리 타고 갈수 있게. 그리고 대통령령일 때는 최고한도 이렇게 해서 좀더 빨라지죠. 이런 것들이 스킬인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헌법 조문도 이런 식으로 다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헌법 조문도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시간이 되면 올릴 테니까 여러분이 꼭 나중에 헌법 조문도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조문을 두세 시간이면 전체를 다 부속법령까지 볼수 있도록 나중에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자, 실질설, 형질설.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판례 위주로 가면 됩니다. 특허인가 기준? 이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건요, 선택형 지문에 한번 나왔었어요. 그 정도. 고체 법적 성질, 오래 이거 썼으면 좋았겠네요. 행정규제 기본법 4조의 해당 단서가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의 일반적 근거죠. 고시 등. 등은 나머지 행정규칙입니다. 고시라 함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런 고시의 법적 성질은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내용에 따라서. 자, 뭐 이런 내용을 좀 여기는 좀 지워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거쓸 필요 없어요. 판례만 정확히 써주세요. 이거 판례니까. 내용에 따라서 달라진다. 뒤에 나올 겁니다. 일반적으로 고시는 행정규칙이죠. 근데 법령의 유임에 따라서 구체적 사항을 정했을 때는 법령의 사항이에요. 상위법령과 결합해서 법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이 부분을 적어줘야 돼요. 고시의 법적 성질에서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고시의 법적 성질, 이 판례를 적어주는 거예요. 일반적 추상적일 때는 법규명령, 행정규칙. 여기서 말하는 법규명령은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을 의미하는 거죠. 집행행위를 매개하지 않고 직접 국민의 권리물을 법률관계를 규율하면 항공선의 대상이 된 처분이다. 이 판례만 정확히 기억합니다. 일반적 추상적일 때, 집행행위를 매개하지 않을 때,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좀 나중에 빼는 게 좋겠네요. 고시 법적 성질 딱이 판례만 적습니다. 사례에서는. 다음, 고시 행정행위성, 즉 고시의 처분성 얘기하는 거죠. 여기도 이 판례 또 나오네요. 고시가 처분에 해당될 수 있느냐, 집행행위를 매개하지 않았고 직접 국민의 권리물을 규율할 때 항고성의 대상인지, 일반적 투상적일 때는 법규명령 행정규칙, 집행행위를 매개하지 않고 직접 국민의 권리물을 법률관계를 규율하면 행정처분이다. 자, 이렇게 일률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거죠.
자, 이 판례만 정확히 적어주세요. 앞에서 본 거니까 현관펜만 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무기를 만드는 과정이니까 너무 지엽적인 걸 많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아, 우리 시험 문제네요, 이거. 올해. 식품인습법 10조 1항. 고시로 정하도록 하는 거 헌법상 허용되느냐. 우리 시험에 나온 거죠. 아, 우리 시험에 나온 건데 헌법상 허용 여부까지 물어봤어요. 범용 보충규칙. 실적법 근거도 알아둬야죠. 행정규제기본법 4조 2항 단서. 법적 성질의 문제 된다. 법규명령설, 행정규칙설, 구분구체 행정규칙설, 위헌무효설, 법규명령의 효력을 갖는 행정규칙설. 여기는 밑줄 처리가 필요하겠네요. 지금 제가 앞부분 밑줄 처리 안 했는데 여러분 밑줄 처리 하세요. 나중에 이런 식으로. 지금 다 일일이 제가 안 했는데 여러분들은 하셔야 됩니다. 국세청장 훈령. 재산 제세 사무처리 규정 모두 제짜죠. 소득세법 시행령 유임에 따라서 그 내용을 규정 보충한다. 그러면 그와 결합해서 법령과 결합해서 대조 구성에 있는 법규명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뭐 이 정도. 자, 국세청장 훈련 재산 제세 사무처리 규정. 행정규제기본법 4조 2항 단서. 이거는 꼭 조문 근거로 꼭 써주세요. 그리고 판례는 우리 법규명령 효력을 갖는 행정규칙서를 취하고 있는 거죠. 나머지는 현관편입니다. 뭐 하나 더 하고 싶으면 국세청장의 훈령 뭐 이 정도. 너무 많이 볼 건 아닙니다. 다음. 법령 보충자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헌법상 허용 고시는 법령 보충자 행정규칙으로서 식품인습법과 결합해서 대적 구성이 있는 법규명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법령 보충자 행정규칙은 헌법상 법규명 형식을 예시로 보고 행정규제기본법 4조 2항의 일반적 근거에 있죠. 헌법상 허용된다. 행정규제 법적성, 대내적 구성력 당연히 인정되죠. 대외적 구성력은 원칙은 부정이지만 이렇게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같은 경우는 인정된다는 겁니다. 여기는 예시라는 단어 중요하네요. 법령보충 행정규칙이고. 자, 나머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네요. 특히 여기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뭐예요? 재량준칙이죠. 대풀이 시행, 행정관의 평, 신, 자죠. 자기 구속을 받으면 그에 위반하는 처분은 평등 신뢰보 원칙 위반이 되는 거죠. 즉 자기 구속 원칙에 따라서 재량 준칙은 간접적 대적 구속력이 인정될 수 있다. 그 내용입니다. 중앙세 많이 안 쳤죠. 복습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추가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 재량준칙이라고 써주세요. 일탈남이 위법한 처분이 된다. 사법적 통제. 법규정이 부정되면 통제 대상이 되지 않는 거죠. 긍정되면 통제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뭐 여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현관변 작업만 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행정규칙이든 뭐든 법규성이 인정돼서 재판 규범이어야 법원이 재판할 때 통제를 하는 거죠. 그런 말입니다. 자, 다음은 행정계획으로 넘어갑니다.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처분성이네요. 한국전력공사, 애속, A군내발전소, 전원개발촉진법 근거에서 실시계획, 계획제 나왔네요. 그 법적 성질을 논해봐라. 가서 행정규칙에 해당되느냐, 키워드를 알아두세요. 전문적 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전기정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전문적 기술적 정책적 판단을 기초로 목표 설정하고 수단을 조정 종합해서 장래 일정 시점에 일정한 질서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다. 구속적 비구속적 여기서 구속적 중요합니다. 구속적 행정계획일 때 결국 처분이 되는 거니까요. 그 법적 성질은 뭐냐? 입법행위설 복수행
성지일설, 독자성설, 행정행위설도 있네요. 판례는 북수성지일설을 취하죠. 구도시계획법 21조 도시계획결정, 지금은 도시관리개혁으로 변경됐어요. 한국성 대상으로 봤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관리처분계, 처분이죠. 환지계획, 이건 처분성 인정하지 않죠. 환지 예정지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목표 설정, 수단 조정, 질서 형성. 세 단어입니다. 특히 도시관리계획이 가장 많이 나오죠. 도시관리계획의 처분성은 긍정했지만 환지계획 같은 경우는 부정했다. 또는 도시기본계획에서는 부정했다. 따라서 복수성지일서를 취하고 있다. 그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반복적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게 핵심이다. 이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나오네요. 도시기본계획은 지침에 불과해서 국민에게 구속력이 없다. 결론 뭐예요? 처분이 아니다. 이렇게 적어놓으면 되겠죠. 4대강 마스터플랜, 마스터플랜 종합계획이죠. 4대강 마스터플랜? 한국말 놔두고 이게 뭔 꼴일까요? 원래는요. 4대강 밀레니엄 무슨 마스터플랜이니까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선택형 주문에 나오니까 알아두세요. 전원 개발 사업 실시 계획은 토지 수용 등에 근거가 된다? 구속적이네요. 구속적 행정 계획은 처분입니다. 자, 여기 도시 기본 계획 하나 정도 체크하겠습니다. 구속적 행정 계획으로서 처분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형사편 작업을 좀 더 하십니다. 강화성 행정행위로서 쟁송법상 처분이다. 나머지는 4대강 마스터 플랜. 토지 수용의 근거. 토지 수용의 근거가 된다는 건 결국 토지 재산권에 제한을 주는데 이때 두 문자 뭐예요? 징계신입니다. 징계신. 증축, 개축, 신축 등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둔 바. 권리금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바.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처분성이 인정된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절차상 통제가 나오네요. 여기는 이제 행정계획의 통제는 결국 한계, 위법성 논입니다. 위법성이에요. 또는 통제, 통제를 뭘 통제해요? 한계를 넘었는지. 넘으면 위법이 되니까 다 똑같은 말이겠죠. 행정계획을 통제해서 한계를 넘었는지 봐요. 넘었으면 위법이죠. 따라서 행정계획의 통제는 행정계획의 한계, 행정계획의 위법성 다 똑같은 말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을 기본으로 본다. 결정하자만 있을 때 위법성을 통상할 판례, 특히 판례는 인정하고 있다. 기초조사, 의견청취, 누구? 주민과 의회의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정고 시 공람이죠. 전형적인 절차니까 좀 알아두시면 좋아 보입니다. 주민과 지방의 의견청취를 한다. 기초조사, 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관리계획의 결정고 시, 이건 계획 주체가 하겠죠. 써있지는 않지만. 이때 절차를 누락하면 절차상 하자가 있고 독자 위법사이고 중대명백서에 따르면 취소 사유다. 답안지 똑같이 쓰면 되겠네요. 자, 다 중요합니다. 취소나 하자에 해당된다는 것 정도만 체크할까요? 나머지는 가볍게 봅니다. 좀 빠른가요? 현관문 치는 건 빨라야 됩니다. 눈으로 스쳐서 캐치가 될 정도까지 하십니다. 의혹이 앞선 나머지 기초조사를 하지 않았네요. 위반결정, 위법성을 설명하라. 계획재량, 계획재량이란 구체적 계획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계획 주체가 가지는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 이게 키워드입니다. 계획 주체가 가지는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다.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 이 단어에 주황색을 칠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행정합의 칠할 때 순서대로 안 하고 막 조금씩 막 하죠. 이게 마치 속도법과 비슷한 거예요. 전체적으로 머릿속 키워드를 집어넣어서 뇌에서 조합시키는 겁니다. 여러분도 훈련하면 나중에 무슨 말인지 알아듣게 될 겁니다. 행정명령이란 행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관련된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해야 된다는 원칙으로 비례원칙에 적용된다. 자, 공익상호간, 공사익간, 사익상호간, 이건 내용이죠. 형량의 혜태, 형량 흠결, 오형량, 이건 뭐예요? 효과죠. 여기를 내용이라고 적고 여기를 효과라고 적으면 되고, 그럼 얘는요, 우익겠네요.
의의 내용 효과가 판례에 다 있습니다. 최근의 판례는 형량에 하자가 있으면 위법하다는 말을 써요. 무슨 말입니까? 일탈남용으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형량명령 원칙을 완전히 받아들였다. 절차당하자. 형량 요소도 누락돼 있죠. 형량 흥결 또는 오형량. 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판례하고 똑같이 썼네요. 오히려 저는 이 목차를 암기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의의 내용 효과. 자, 비례 원칙의 적용례. 이것도 집어넣었으면 좋겠고. 형량 하자에 있으면 위법하다. 나머지는 형아핀 작업입니다. 오히려 얘가 중요하네요. 의의 내용 효과. 개인적으로는 여기다가 중앙선을 치는 게 맞겠네요. 자, 넘어갑니다. 계획변경 청구권은 우리 2회 때 출제가 됐죠. 그때 출제된 문제네요. 폐기물 적합통보. 폐기물관리법 25조에 있죠. 도시공간관리계획변경 신청. 시장평은 거부했네요. 계획변경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를 제기했어요. 갑이 제기한 취소는 적법한가. 소송 요건을 물어보고 있네요. 계획부장 청구. 광해의 계획부장 청구에 계획변경을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계획변경은 변경 가능성도 있죠. 그렇지만 유도적 성격이 있다 보니까 신뢰하고 상호 충돌한다. 이게 계획부장 청구권의 내용인데 계획변경 청구권과 분리해서 보기도 하고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대법원 계획변경 관련해서 지역주민에게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왜요? 장기적이고 종합적이니까 그러죠. 원칙적으로는 사전변경이 있더라도 지역주민에게 계획변경을 신청할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예외가 있는 거죠. 일정한 행정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일정한 법률상 지위가 있는 자에게 계획변경을 거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당의 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 이럴 때는 예외적으로 계획변경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다. 자, 계획부장 청구. 계획부장은 신뢰보호하고의 충돌이라는 것 정도는 알아두십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에게 계획변경 신청할 권리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만 인정하고 있다. 뭐 이 정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중에 근처에만 이렇게 밑줄을 그으세요. 막 다 또 많이 긋지 마시고. 이런 거부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거부처분이나 이런 말이죠. 자, 나중에 이렇게 주황색으로 밑줄도 그으면서 공부를 하세요. 이렇게 색깔을 입히면서 여러분 이게 운해 학습법이죠. 색깔이 운해를 자극한다는 겁니다. 이 정도. 다음 봅니다. 폐기물 처리업 허가에 관한 판례, 이 판례가 중요했어요. 도시관리구역 내 토지 소유자들이 이반권자에게 도시계획을 이반을 요구할 수 있는 법상 조리상 신청권. 여기서 키워드는 이반이었죠. 이반자입니다. 이반자. 그리고 문화재 보호구역 구역의 지정 해제.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자체가 행정계획이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하겠네요. 거부처분 성립 요건 개변청. 이런 신청권은 거부처분 성립 요건이다. 판례로 갔어요. 폐기물 허가를 받기 위해서 폐기물 처리 블러블러 계획 변경을 신청하는 걸 거부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갑에게 폐기물 허가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다. 판례 키워드로 다 지금 3포 수업했습니다. 따라서 계획 변경 청구권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안이다. 그러므로 거부처분이 되니까 대상 적격 충족. 기타 소송권이 문제되지 않는다면 질문. 소재는 적법하냐? 적법하다. 문화재 보호. 자, 개변청 하나 판례가 추가됐죠. 뭐였습니까? 산업단지 입주 예정자가 일정한 행정계획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법상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는 최근 판례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거는 나중에 우리 상계년 판례에 있으니까 상계년 판례도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올려드리겠습니다. 상계년 판례만 제대로 해도 웬만하면 고득점 할 수 있죠. 특히 이 폐기물 처리업 허가
왜 일정한 법률상 지위가 있어요? 사전 통지를 받았 그 적합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죠. 자, 여기에서 일단 멈추고 잠깐 쉬었다 행정행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